안녕하세요. 이른 초가을 야미 일상 노트와 함께 양평시장 여행 어떠신가요? 아, 부시라고요? 아, 네네. 네, 이제 김장 준비하셔야죠. 핵고추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아주 저렴합니다. 네, 이 좋은 가을에 먹거리에 막걸리 한 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는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각종 그 버섯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양평역에 많은 사람들이 내리면 아, 오늘이 양평 장날임을 실감나게 합니다. 예, 저도 한번 그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철역 나가기 전에 그 관광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아,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양평에는 가을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행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상담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내를 자세히 잘 해 주시고요. 예, 9월 달에도 보니까 뭐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여기 있는 그 전화번호는 그 전화를 하시면 상세하게 양평 행사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잘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촬영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이, 자체가 이쁜데. 어이가 상품인데, 최상품인데 아주 좋은데. 나 명의 건물이에요. 아니, 상품이 최상품이 아주 좋은 거다. 싸지도 않은데. 이게 까만 거야? 네. 먹버섯, 까치버섯, 곰버섯이라고 불러요. 쌀이버섯, 노루군데. 예, 시장 입구에는 이 청개구리가 항상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돼 있네요. 네, 시장 입구에서부터 그 파전 굽는 냄새가 저의 침샘을 아주 강하게 자극을 하고 있는데요. 예,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가을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고추 시세라든지 버섯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야겠죠? 아, 네네. 대추 망에 들어가지고 이걸 다 주고 또 시키면 안 해. 이걸 하면 보세요. 이거 메밀이나 이거 얼마예요? 이건 만 원. 네, 그거 하나 좋아하니까 쓸어주세요. 예. 먹게. 뭐.
이제 음료수 국물 갈아가지고 생강? 진짜 높죠? 저는 생선이라는 거. 생선? 생선? 이제 볼게요. 한번. 그거 하고 농토 다 요거 농토 다 긁어 와야 돼. 조금 남았어. 다리 없으면 두개 더. 그러니까 요거 좀 다 잘 말아줘요. 야, 검정 두개 돼요? 어? 네, 이거 말고. 네, 그거 말고 이거 이거 지금 드신 거 말고 들어간 거 말고. 이거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하나에 2,000원. 근데 이거 세 개에 5,000원이야. 어? 어? 이거 엄마 주는 거야? 네, 빨간 거. 아, 이게 이제 포장. 다리가 없잖아. 어? 아, 지금 없네. 6,000원이 안 돼. 이제 세 개 나가면 돼. 이제 거기서 나오면 돼. 지금 여기서. 저 작은 물건 다 나갔어? 여기 여기 뒤에 있잖아. 몇 개씩 몇 개인지 몰라도. 어? 거긴 우리 자리 아니야. 거긴 우리 자리 아니야. 은진. 왜? 저기 뒤에 볶음이. 어? 여기 볶음이. 볶음이 3개. 아, 뒤에 3개, 앞에 3개. 아, 이게 3개. 6개. 이게 포장이 네. 포장이시죠? 드시고 왔어요. 만원짜리도 드시고 만원 포장? 그래요. 드시고 가시는 거? 여기 간장 좀 내려? 조금이. 조금이. 일단 닫을까? 전병 두 개라니까 아까 또 아니라 해가지고. 내가?
은준아. 그냥 우리 좀 이따가 없어. 네. 그냥 숙성시킨 거? 발효장아찌. 네. 아, 이거 뭐가 된장하고 간장하고 섞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발효장아찌가 돼가지고 오래돼도 그 자셔도 안 상해. 아, 그래요? 네. 오래 내비두면 더 맛있어요. 더 숙성이 많이 되는구나. 숙성이 돼가지고. 요거는 3년 된 거, 요거 4년 된 거 그래. 아. 이건 제일 오래된 거구나. 어, 이건 얼마나 됐어요, 이거? 이거 만 원짜리. 이건 한 5년 된 건가요? 4년 된 거. 4년? 요 위로 4년, 요 밑으로 3년. 이게 1년이면 장아찌가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구나. 그냥 오래 두고 자셔도 안 상하지. 이거는 뭐래? 오이인가요? 오이. 나라스키라는 게 일본 장아찌. 이게 일본 장아찌. 산초? 아, 이거 네. 어떻게 파셔요? 5천 원이에요.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 1회 먹고. 내가 탕구 3년, 내가 3년 됐는 탕구리 얼마나 막혔어요. 내가 아무튼 1등이야. 버섯은 내가 1등이야. 버섯? 도라지? 버섯. 요건 내가 1등이야. 싼 데 나 못 따라와. 요건 뭐 전병? 전병? 전병 어떻게? 세장이 없잖아. 요거 저거 주세요 그냥. 5만 5천 원만 주시오. 이거 제일 큰 거예요. 그래? 5만 원. 반마늘 맛있는 거. 아, 이거 반마늘이구나. 고추는 어떻게 하세요? 18,000원. 배추도 있고. 한 건? 한 건? 예, 다 6kg요. 17만 원이요. 이거 뭐예요? 예? 이거 자체에서 그런 거예요. 곰팡이 난 거 아니에요. 다들 뭐예요? 이거 16만 원입니다. 이거는 서울이 아니에요. 여기 고추 그렇죠,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안 다듬은 건 16,000원, 다듬은 건 17,000원, 18,000원이에요. 가면 이걸로 갖다 줄까요?
이게 쌀이 버섯이죠? 그러니까. 룽이는 없어요? 하나 없어요. 룽이 하나. 하나도. 시카는 거예요? 예? 한 상자에 16만 원? 13만 원? 아, 12만 원? 예? 17만 원이래. 17만 원. 고추는 어떻게 파세요, 이거? 17,000원이요. 많았대요, 훨씬 나아요. 밖에 많이 산 사람은 더 줘야지, 이런 거. 근데 천천히? 줘요? 많았어요. 지금 필요한데? 엄청 밤이 맛있어 이거 삼삼을 드리고 안
데리고 가야 돼. 네. 풍겨 나는 거. 고객 1인분이에요? 아, 둘이 먹어도 충분하겠는데? 그런가요? 예? 세 명은 먹. 맛있어, 집에. 전립선 오줌섭대 요실 그냥 끓여 먹으면 돼요. 비싼 사람들 카레 끓고. 앞에서 찍어야 제대로. 응. 장가도 안 가고 있고 그런 게 걱정이에요. 요새 총각들은 장가도 안 가려고 그러고 큰애기들은 가고 싶어도 안 가려고 그러고. 응. 이렇게 많이 뿌리니까 버섯이 참 맛있어요. 아, 예. 그게 뭐 땅콩이죠? 예. 재벌구이를 해요. 이건 재벌구이 해놓은 거고. 아, 예. 요건 처벌구이 한 거고요. 아, 요건 조금, 아. 예, 그건 처벌구이. 재벌구이를 해야 이제 똑같이 이거 한 처벌구이 한 건 한쪽만 있고, 재벌구이 하면 또 반대로 있고. 예, 예. 색깔이 좀 차이가 있구나. 예, 예. 하나 드셔보세요. 아, 먹어봐도 될까요? 잠깐만요. 예. 예, 한번 먹어보세요. 여기나 오지 와야 이렇게 구운 것만 보지. 그러니까 이게 구운 것을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방금 나온 거 먹기도 이게 쉽지 않은데. 예, 아까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팔이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구워요. 힘드니까. 아, 그러시겠네. 예. 아유, 이게 처음 막 꺼내놓으신 거라, 예. 빵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하고. 식으면 이제 바삭바삭. 그러죠. 식으면 과자가 되고, 지금은 이제 빵 같고. 맛있어요? 고소하니, 맛있네요, 진짜. 땅콩이. 아, 이것도 직접 만드시고. 조금 남은 거. 아, 요, 요거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다 팔고, 그거 남았어요. 배 떨어지면 없어요, 이제. 아. 그래서. 오늘 팔량만큼만 그런 거 갖고 네, 예. 몇 가지는 만들고 이 데코 잠깐만요. 초벌구이 이렇게 데코. 아, 이게 초벌구이. 네. 네.
재벌 부위는 한쪽이 그러니까 네. 재벌 부위 하면 저렇게 내가 양평사니까요. 네. 여기 오고 용궁 가고 양수리 가고 한 20년 했어요. 아 이게 어렸을 때는 참 많았는데 그랬죠. 올해 살이 많이 났어. 그래? 옛날에 가만히 들고 내려왔는데 어? 지금은 가만히 이게 들고 내리기도 힘들어 없어. 안녕하세요. 뭐 하나 드릴까요? 하나 3,000원, 요거 딸수 500g. 딸수 많이 안 먹어. 얼려놓고. 이거 다섯 개 가지고 10원. 얼려놔버려. 10개 걸려. 그래갖고 얼리면 1년에 먹자. 그럼 그 하는 거 통과 나왔으면 그렇게요. 큰 거? 응. 1년에 먹으려면.